이제 은행이 있지 않을 것이오. 걱정 마세요, 오라버니. 오라버님한테 신세 지고 못 갚은 한 얘한테 다 갚을게요. 아휴, 애를 아주 반듯하게 잘 키웠네요. 예, 나가자. 내가 중대한 발표를 할 게 있어. 뭐라고요? 저 정원이요? 정원? 너희 둘이서 정원한 사이라고. 저 촌닥하고. 안 해요. 지도 싫어요. 하니, 신선한 채소를 많이 드셔야 건강하죠. 자, 이쁜 우리 신랑, 아. 미치겠네. 싫어. 돈가스나 피자 줘. 너 자꾸 이러면 나 집에서 밥 안 먹는다. 유, 저걸 그냥. 야! 아, 저런 철딱선이하고는 절대로 안 돼요. 철딱선이? 나도 싫어. 아이, 혜리야, 그땐 어쩔 수 없이. 엄마, 우리 다음 세상에서. 야! 귀신 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디야. 아, 수봉이 내 서방이여. 이거 사 저리 가. 여시 같은 거. 하니, 하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요즘 세상에 드라마도 아니고. 얘 수분이가 몇 살인데 정원을 해요. 아, 그 근본도 모르는 애 들어와서 집안 말아먹느니? 어? 마음씨 착한 애들기 데려다가 지금 며느리 삼는 게 100번 낫다. 내가 진짜 할머니 때 미쳐 정말. 아니요, 엄마. 저기, 아니요. 아이고, 조용히 해. 네. 무슨 뭐 정원을 했다고 뭐 다 잘 되겠냐마는 내 생각은 그렇다. 우리 집안은 어시 38대 장손 집안이야. 아, 조상님 잘 받들고 집안을 잘 이어가려면은 제대로 된 애가 들어와야 된다고. 아니,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만데 벌써 무슨 정원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말도 안 돼, 이거. 시끄러. 아이고, 우리 집안에 저 장손 저 꼴 좀 봐라. 저게 뭐냐, 어? 내가 괜찮은데 이쁘긴. 뭐야? 수봉이만큼은 참 안에 얻어서 제대로 된 집안 이어가는 걸 봐야 낫는가, 뭐. 복만아, 넌 내가 구천을 떠돌았으면 좋겠니?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어머니. 그렇지. 그러면 앞으로 그 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터지 말아라. 응? 깡순이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야. 알았어? 네. 알아들었으면 어서들 들어가. 네. 아이, 할머니. 이거 아이고, 또. 당근이지. 순, 일로 와봐. 왜요? 너는 오늘부터 깡순이랑 방 같이 있어. 아, 싫어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애니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되잖아. 아니, 이게 할머니가 이제 허락하면 돼 하고도 대답할 것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봉부제 하는 사람끼리 방을 같이 써야 기도 잘 통하는 거야. 그리고 저 깡순이 모르는 거 있으면 네가 좀 가르쳐주고. 네. 깡순아, 오늘은 처음이라 어려운 게 많을 거야. 걱정 마세요. 아, 근데 할머니, 아, 정원은 정말 말도 안 돼요. 아이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너한테 함부로 못하게 내가 쐐기를 박아둘 거야. 응? 너는 수순이 방에 가서 짐 풀어라. 야. 어, 냄새 진짜 죽인다. 야, 이거 갖다 버려. 뭔 냄새가 난다 그래요? 깨끗하게 빨았구먼. 내가 왜 너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 걷기로 살아야 되니? 난 아주 그 생각나면 머리에서 지날라 그러거든? Get out. 나가서 자. 어? 아, 이러지 마세요. 아, 할머니 아시는 날에 언니한테 혼난다고요. 아쭈, 좋은 백 있다 이거지? 아이고, 네, 백 여기 있습니다. 깡순아, 오늘은 내 방에서 자자. 어? 내일 저 침대 들여놓을 테니까. 아,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친구들 침대에서 한번 잡았는데 이 방바닥이 하도 움직여서 한 잔도 못 잤거든요. 그래도 안 돼. 내일 저 책상 들여놓으면서. 아, 아니에요, 할머니. 저 진짜로 방바닥이 좋아해요. 그리고 수선이, 너
깡순이한테 한 번만 더 함부로 해봐. 진짜 내가 미쳐. 할머니, 할아버지랑 첫사랑이셨다면서요? 그래. 뭐 어쩌다가 헤어지셨대요? 그게 말이다. 앞뒷집에서 살고 있던 오라버니하고 나는 남매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단다. 오라버니는 동생처럼 나를 아껴주고 나는 오라버니를 친오빠처럼 생각하고 따라다녔어. 그러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결혼을 약속했지. 결혼을 허락받으러 우리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오라버니 집이 가난하다.